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오늘 3일절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좌파 미디어가 드디어 이재명 손절 선언을 했다 하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며칠 전부터 좌파 미디어가 이재명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점점 비판적이고 결국은 손절을 하려는 그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편집인 김영 칼럼이 있습니다. 양권모 편집인이요. 김영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의 개미지옥 이런 칼럼을 썼고요. 또 한겨레 신문은요, 사설에서 민주당 공천살생부 세력과 선긋고 민심 경청해야. 제가 봐서는요, 경향신문의 이 양권모 편집인의 김영 칼럼과 한겨레의 이 사설은 사실상 굿바이 이재명을 한 것이다, 이재명 손절 선언을 한 것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고 또 국민의힘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권모 편집인 칼럼은 이 요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가결 같은 부결이었다, 장담한 당 지도부가 장담한 압도적 부결과는 딴판이었다, 가히 충격적인 결과다, 단일 대우가 무너진 셈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요,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거에는요, 네 가지의 근거가 있었는데, 왜? 네 가지의 허들이 있었다. 그 허들이 뭐냐?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지배력을 가진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구명운동을 했다. 마이크를 여러 차례 쥐고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비명계 의원들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다. 두째는 개파, 비명이냐 친명이냐 개파를 떠나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그 칼날이 자신에게 올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거부감이 개파를 초월해서 있었다. 세 번째, 이재명의 강력한 팬덤, 개딸들, 이게 잘못하다면 개딸들한테 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재명이 이제 금년 말부터 총선 공천 작업 시작할 땐 할 텐데 내가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이런 네 개의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을 했는데 그게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유는 뭐냐? 이 경향신문 양권모 편집인은요, 조홍천 의원이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한 말, 또 제가 인용하면서 이 제목으로 뽑았던 개미지옥이란 말을 꺼냈어요. 조홍천 의원이 이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고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 이탈표, 표를 이탈하도록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면서요. 한동훈 장관의 15분에 걸친 구속 필요성 설명하는 것 중에서 지금 어제도 많은 언론들이요, 무슨 그 휴대폰 1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았다, 배임 혐의 뭐 한 거라든가,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고 최대 손해라든가 뭐 등등 사기적 내통 뭐 이런 표현들. 그런데 그런 표현보다는 이 경향신문 양권모 편집인 주목한 표현은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에 가장 영향을 미쳤을 한동훈 장관의 언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한 부분이다. 맨 마지막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 요 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면서요. 지금의 여론 지형을 이 경향신문 양권모 편집인은요,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딱히 여론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왜냐?
바로 이 한동훈 장관의 그 얘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혐의 내용들이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는 무관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통적인 이 야당 시절의 정치투쟁 프레임이 민주대 반민주, 민주대 독재 아니냐. 그런데 그런 프레임이 지금 먹혀들질 않고 있다. 여론이 야당의 버팀목인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의 정세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실정과 독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가도 되게 만든 건 역설적으로 도덕적 권위와 신뢰가 훼손된 이재명 야당의 존재다. 그러니까 경향신문 편집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겠죠. 이거 폭정이다. 검찰 독재다. 뭐 막무가내 통치다. 뭐 이런 식으로 때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맥히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야당의 존재 때문에. 왜? 정치는 상대평가인데 딱 보니까 이재명 이쪽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문제가 많은 걸로 보이니까 이게 안 먹힌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문단이 이렇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의 개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역할도 내년 총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요. 예, 개미 지역 탈출의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민주당의 산 증인인 권노갑 고문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대표에게 다음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대표로서 책임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오고 있다. 그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너 결단해라. 요번처럼 방탄에 숨어가지고 꾀죄죄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야당은 개미지옥에 빠져갖고 더 그냥 수렁으로 빠지고 그게 결국 윤석열 정부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 양곤모 편집인이요. 자기 김영 칼럼으로 이 정도 얘기했다라는 거는요. 경향신문이 굿바이 이재명 한 겁니다. 이재명 손절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겨레 오늘 사설 제목은 민주당 공천 살생부 세력과 선 긋고 민심 경청해야. 지금 개딸들이 반란자 색출 작업 토벌하겠다. 반란군 토벌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리돌림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 사설을 썼습니다. 개딸들의 그러한 행동을 조리돌림. 이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중국 60년대 중후반에 모태똥이 홍위병들을 이렇게 앞장세워가지고요. 그때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흑역사가 바로 모태똥 시절의 문화대혁명. 홍위병들이 날치면서 그냥 아무나 때려잡고 막 그냥 인민재판 하듯이 쳐넣고 뭐 이러던 것인데 이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겨레가 개딸들의 행동에 대해서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고 누가 무슨 표를 찍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건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살생부를 작성해서 퍼뜨리는 것은 이거는 뭐냐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 반민주적 행동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개딸들의 행동이 문혁대 중국 문혁대 홍위병들이 하던 조리돌림이고 반민주적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런 반민주적 움직임과 분명한 구분선을 그어야 한다. 가뜩이나 여론이 부정적인데 이런 여론의 흐름을 거스르는 과격한 언행은 민심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개딸들의 행동은요 민심을 더욱 민주당과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한겨레 신문 사설의 마지막 그 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끝난 게 아니다. 체포동의안에 들어간 혐의 말고도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나 기소가 예상된다. 이번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방탄 피로증의 실체가 드러났고 언제까지 부결로 맞설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표결에 반영된 민심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선당 후사의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선당 후사의 방안을 찾아라. 이거는 경향신문 편집인의 마지막 문장 권노갑 고문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단을 내려라. 그 시간이 오고 있다 하는 것과 똑같은데 선당 후사의 방안이란 게 뭐예요? 대표직 사퇴하던가 또 다음번 추가 영장 오면은 그때는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직접 나가던가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겨레신문의 이 사설 또한 굿바이 이재명이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일단 한겨레신문 사설은 개딸을 타겟팅을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의 결단을 촉구하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 두 대표적인 좌파 신문이 이재명 손절 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진영 좌파 진영에서는요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좀 볼 줄 알고 구사할 줄 알고요 전체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으로는 내년 총선 필패다 이재명으로는 총선 필패다 하는 게 좌파 내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사실은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했습니다. 2016년 총선 때,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이게 뭐예요? 저 야당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쪼개져갖고, 1여 2야 그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니까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다 했는데, 무슨 공천파동 일어나고 해갖고 제2당으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탄핵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치고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완전히 참패하고 2020년 4월 총선에서도 민주당 저쪽에 180석 의석을 주고 전국단위 선거 4연패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해성과 같이 등장하면서 요번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요 보면은 이재명이 전국단위 선거 2연패를 했습니다. 작년 3구 대선에서 졌죠. 6.1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죠. 내년 총선도 이재명 체제로 가면은 필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이 인식이 지금 좌파 진영 내에서 점점 퍼지고 있고 이건 이미 대세가 돼가고 있다. 물론 이재명 쪽은 버티기 하려고 하겠지만 그 흐름을 막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뭐냐면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하다. 이재명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하다 뭐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반색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하다. 이재명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영장심사 받아라.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정치적 사망선거다 하고 반색을 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재명을 손절을 하고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서 개혁되고 혁신된 모습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한다면 국민의힘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당은 이재명 없는 민주당, 확장성 있는 민주당과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 솔직히 그게 훨씬 더 걱정된다. 수도권의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서울 경기에서는 중도층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솔직히 민주당이 대우각성하는 것이 두렵다. 이재명의 감옥행은 총선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런 진단이 일리가 있죠. 예, 이런 진단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속내는 뭐냐, 이재명 너 계속해서 좀 고해달라, 버텨달라, 아, 그런 게 국민의힘의 속내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심사가 복잡하다 이런 거야. 겉으로는 이재명 빨리 구속되고 감옥 가야 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년에 자기가 또 당선될 때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편하게 당선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속된 말로 개판인 상태가 점점 더 길어지고 총선 직전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주판화를 튕기고 있다.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당리 당략이냐 아니면 국익이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당리 당략이냐 국익이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당리 당략,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당리 당략만 생각하면 이재명 체제가 계속 버티고 길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요, 지금 심지어 이 보수층,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층에서도요, 아이고 이제 이재명이 있어서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저 이재명 얘기 들어야 되느냐, 좀 나라가 좀 빨리빨리 날아다와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는데 언제까지 저 이재명 얘기 들어야 하느냐, 이게 저는 진짜 민심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체제가 길게 가는 게 국민의힘 당리당략면에서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얄팍한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게 아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요. 그리고 선의 경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혁신을 하면요, 국민의힘은 더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혁신을 하는 거고,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더불어서 정부 개혁까지, 이거는요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당합니다. 그걸 위해서 당이 재무장을 해서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민생을 위해서 민주당보다도 10배, 100배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이젬 니들 계속 죽을 써라, 이젬 개미지옥에 빠져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라, 이러면은 이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사태를 즐기면 있을 때가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좌파 내부의 기류는 이미 이재명 손절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부터 국민의힘은 고민하기 이미 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